자, 그러면 다양한 생성형 AI 실전 활용 가이드라고 하는 우리 첫날 수업했던 내용에 대해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생성형의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 현재, 여기서 말하는 현재는 2023년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소개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뺐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랬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림들, 이 파워포인트 자료에 있는 모든 그림들은 인공지능으로 다 그린 겁니다. 라고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그림 기억하시죠? 이거는 이제 동양 여자, 20대 동양 여자의 머리는 긴 굵은 웨이브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컬러는 이렇게 브라운 계열로 넣어달라고 했었고, 그리고 제가 때 별도로 지정했던 게 뭐였냐면 눈에 쌍꺼풀을 넣어달라고 지정했었어요. 왜냐면 동양 여자 그리려면 희한하게 이때는 쌍꺼풀을 안 넣어주는 거야. 하나같이. 그래가지고 동양 여자인데 쌍꺼풀을 넣어줘라고 얘기를 했던지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런 거였었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제가 만든 동영상이 이거라 그래서 이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EPUB 형식의 전자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EPUB은 전자책을 위한 표준 포맷 중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책을 전자적으로 저장하고 읽을 수 있는 형식이죠. 이 형식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읽을 수 있고, 글꼴 크기나 배경색 등을 조절할 수 있어서 사용자에게 맞게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사실 이게 이 DID라고 하는, 그러니까 검색해 보시면 있어요.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여기에서 이제 서비스 했던 거 뭐였냐면 그림은 다른 데서 그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그 전자책에 관한 설명은 제가 챗GPT한테 부탁을 해서 원고를 만든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원고를 가지고 그 이건 이제 인공지능은 아니고 이제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서비스고, 저는 그 네이버 크로바를 이용을 했었는데, 그걸 이용을 해서 텍스트를 넣어주고, 이제 목소리 지정해주면 이제 읽어주는데, 그렇게 하면 돼가지고, 오디오 파일 MP3를 만들어서 다운로드 받고, 두 개를 DID에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서, 그, 앞에서 이야기할 인물 선택하는 데서 이제 내가 그린 그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이 사람이 이야기할 내용은 텍스트 파일을 올려도 되고, 오디오 파일을 올려도 되거든요. 근데 오디오 파일을 올리게 되면, 텍스트 파일을 올리게 되면 어떠냐면, 자체적으로 읽어서 오디오를 만들어주는데, 그 서비스가 외국 서비스다 보니까 발음이 안 좋아. 그래서 한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디오 파일을 만들어서 올린 거였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되면, 그 소리의 발음에 따라서 입술 달라지는 거를 인공지능이 파악을 해서 얘를 만들어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거 보여드린 오드리 헵번 그 노래 부르는 사진 영상 나왔던 거, 그게 이제 이런 방식인 거거든요. 근데 다만 얘가 유료 서비스인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사용하시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서비스가 나왔고,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초창기 과도기라서 이렇게 나온 거고,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이것도 아마 무료이거나 아니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다가 서비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튼이라는 서비스가 있었고요. 얘는 국내에서는 사실은 2022년도인가 2022년 초부터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때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었고, 얘는 마케팅 글쓰기, 자동 글쓰기 이렇게 포지션을 잡았다가 이후에 이제 그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가 나온 다음에 그걸 갖다 API로 다 끌어쓰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생성형 인공지능 글쓰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 유료 플랜으로다가 금년 1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변경이 됐죠. 그리고 국내 서비스고, 그리고 사실은 얘가 쓰는 내용이 얼마나 완성도가 높으냐와 상관없이 문맥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접해본 것 같은 스타일의 문장은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림도 그려주기도 하죠, 얘가. 짤막하게 써봤습니다만, 그림도 그려주기도 하고,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지시 내리는 거를,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최초로 채용한 회사가 이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메인으로 다 연습했던 게이 챗GPT 대화형 언어 모델 최적화 서비스이고 OpenAI에서 개발한 언어 모델인데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여긴 창업이라고 적었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인수합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것도 이제 업데이트해야 되겠네요. 현재는 4.5까지 개발되어 있죠. 그렇고 대화 언어 및 언어 대화 언어를 이해하거나 생성을 하기 위해서 GPT를 변형해서 만들었다. 2019년도에 뭐 대화형 웹툰인 사전 훈련 모델이 출시가 됐고 현재 아직까지도 챗GPT가 가장 발전된 언어 모델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인간과 유사한 언어를 생성할 수 있고 텍스트 입력 통해서 높은 정확도로 광범위하게 언어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들로 인해서 오디오 입력으로다가도 원하는 대화를 서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챗GPT를 가지고 한번 해본 것들이었었어요. 그래서 한글로 용기 낼수 있는 시를 한편 지어줘라던가, 이별을 노래하는 시를 한편 지어줘.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물어볼 수 있죠. 창문틀 사이에 핀 곰팡이 어떻게 제거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알려주고, 참고사항까지 깔끔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질문하는 의도를 오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이야기를 할 때, 인공지능과 대화를 할때 내가 정보를 충분히 주면 줄수록 얘는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요. 자,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만 적었거든요. 참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랬더니 음식을 제대로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건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갖다가 어떤 그런 인생 한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지 않고 문맥으로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답변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세상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고, 라고 이야기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세상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 보일 수 있는데,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는데, 이런 방법들도 있어. 그리고 세상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물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아닐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글을 가지고 얘가 생각할 때 학습되어 있는 내용이 이런 식의 문제에는 이런 식의 답변이 좋아라고 얘는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여기서 내가 듣고 싶은 건 아니, 이런 게 아니라 위로를 듣고 싶어. 그러면 얘한테, 아니, 나 이거 먹고 살기 힘든데, 그냥 누군가가 위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답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설명해줘. 어떻게 기후변화가 뭡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예전에는 어땠냐면, 이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이 무서운 게 그건데, 예전에는, 자, 제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줘. 그런 다음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은 하고 물어봤어요. 사람은 이 질문과 이 질문을 연결해서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인공지능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현재 들어온 질문만을 가지고 답변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이렇게 얘기 되면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내가 뭔 일을 할수 있어라고 물으면 얘가 다 답변할 게 없는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챗GPT는 지금까지 대화했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고 말이 그렇고 어쨌든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요전 단계의 질문과 연관된 이야기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개인이 할수 있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이거 읽고 난 다음에, 이거 어디서 난 분명히 읽은 거였는데 그랬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빌 게이츠가 기후재앙을 피하는 방법에 관련된 책을 쓴게 있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기후재앙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예. 그게 아마도 어떤 경우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얘는 챗GPT는 현재 올라와 있는 글을 가지고 검색해서 답변을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능해요. 지금은 이제 4가 4.5가 나오면서부터는 그 웹사이트 검색 기능이 추가가 돼서. 근데 이때는 어땠느냐면 그게 아니라 자기한테 학습되어 있는 자료만 가지고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그때 그 블로그 같은 데서 본 글이 그 사람이 못쓴 원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원글이 아니라 그 사람도 누군가의 글을 보고 그걸 갖다 소개한 걸 수도 있고요. 그럼 얘는 그 사람이 쓴 글에 대한 원글에 해당되는 거 있죠. 원래 최초 저작권. 네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도 이제 법적으로 다 따져보자 문제가 되긴 할 텐데, 사실은.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해야 되기도 뭐가 되느냐면, 책을 쓴 사람은 그 책을 널리 읽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고 제가 리뷰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저작권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자료들은 그런 식으로 학습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개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 모든 자료들, 정보들이 그 자료를 원래 자료 고스란히 가져오는 경우만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저작권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되면 이제 논문 같은 거 쓸 때도 다른 사람들 논문 자료를 인용을 하거나 참고문으로 쓰잖아요. 거기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어디서 또 발췌를 하는데 발췌를 했느냐 여부는 그냥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그거 발췌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논문으로서 통과를 하느냐 못하느냐에는 그게 그 남의 글을 가지고 왔는지 그걸 밝혔는지를 가지고 논문 합격 여부를 따지긴 하지만 그거 갖다가 책으로 낸다든지 이럴 때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그런 관점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경우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지금 제가 이걸 일부러 기후변에도 물어봤던 게 뭐였냐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와 있는 자료, 최근에 나온 이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아주 전문적인 자료들이 좀 있겠지만 그래서 일부러 한번 물어봤더니 딱 답변을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빌 게이츠의 책을 지금 참조를 했구나 생각했었고 어쨌든. 이게 이제 지금도 사실은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지금 말씀하신 문제들 부딪히기는 해요. 야 인공지능이 답변하는 내용들 중에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얘처럼 이렇게 좀 이거 누가 봐도 어디에서 가져왔던가 알 만큼 가져오는 경우는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야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문제인 거고 우리는 그냥 쓰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것 언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내일 날씨가 춥다고 합니다. 옷 입고 옷 따뜻하게 입고 운전 조심하세요. 그리고 우리 약속은 추위가 가신 뒤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쌍따옴표를 써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영어로 바꿔줘 라고 얘기했죠.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 아랍어, 베트남어까지 테스트 해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게 이 중에 어떤 언어가 가장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영어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용자가 많으면 학습 데이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제3국의 언어들이 있잖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들. 그런 나라의 문자를 번역을 한다 그러면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지금도 상형 문자 쓰는 민족이 있는 거 아세요? 중국에 가면요. 나시 민족인가 하는 데가 있어요. 나시족인가 하는 민족이 있어요. 이제 소규모의 종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도 상형 문자를 써요. 그래서 글자를 저도 보면 읽지 못하겠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아. 그림이 그러니까 그림이거든요. 정말로 남자 그려놓고 여자 그려놓고 임산부 하면 여자 몸통에 배볼록 나와요. 그 안에 애기 그려져 있고 애 낳을 때는 다리 사이에 애기 그려놓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동파 문자라고 부르거든요. 한번 나중에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그런 문자들은 사실 번역 못하겠죠. 얘가 그런 식의 것들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보다는 아마 중국어가 훨씬 더 번역을 잘 해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훨씬 더 사용자가 많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걸 보자면 초기의 인공지능은 단순하게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만 가능했었습니다. 사실 이 방식은 지금도 많이 쓰여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우리 게임 같은 것들 있죠. 테트리스나 벽돌깨기 같은 게임 되게 단순한 규칙에 의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 인공지능한테 컴퓨터한테 학습시켜가지고 게임을 하게 하면 되게 금방 되게 시작 좋아지거든요. 그건 이제 그 초창기의 기본적인 인공지능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지능형으로도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을 활용해서 작업하는 딥러닝,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심각하게 봤던 게 언제쯤이었냐면, 그 이세돌이 바둑에 놓였을 때, 그때 알파고가 딥러닝을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념 이런 겁니다. 먼저 기존의 건, 기존의 인공지능은 기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및 판단을 해요. 기존의 데이터가 없으면 예측 및 판단이 불가능하죠. 그건 이제 가장 원시적인 거고, 그다음에 생성형은 새로운 데이터를 창조 및 생성을 하는데, 텍스트나 이미지나 음악이나 영상 등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고요. 얘도 사실은 기존의 인공지능처럼 기존 데이터가 들어가 줘야만 가능하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 학습을 하고 데이터를 만들어내느냐에 관한 거는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얘도 기본적인 정보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때려박는 되게 무식하고 단순한, 그 대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식으로다가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고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분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술 및 디자인, 컨텐츠 제작, 마케팅 및 광고, 제품 설계, 과학 연구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품 설계나 과학 연구는 우리가 사실 접할 수 있을 만한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쪽에 무언가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요거 세 개, 예술 디자인, 컨텐츠 제작, 마케팅 및 광고는 일상적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써먹을 것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제 2023년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스타트한 시점이라고 봐야 돼요. 일반인들 대상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막 본물처럼 쏟아진 시기니까. 이때 주로 이제 생성됐던 모델들을 보자면, 2023년도에는 달리2, 요건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이미진, 그 다음에 바드 이런 것들이 나왔고, 지금은 바드가, 요 바드는 구글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드가 아니라 제미나이로 다 나왔고, 그리고 여기엔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그것도 많이 관심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 모델에 비해서 당연히 성능이 어마무시하게 향상이 됐고, 활용할 것도 되게 많아졌다. 그리고 사실성, 창의성, 표현력이 뛰어난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 요인은 이렇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공부하느냐예요. 사실 사람이 갓난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유치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시절 지나면서 학습되는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학습된 결과가 이 20대 청년들의 모습인 건데, 얘도 그러면 그만큼 어마무시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는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죠. 얘는 일단 땡땡이를 안 치니까. 그래서 무조건 방대한 양의 텍스트 및 코드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기술이 일단 발전도 돼야 되겠죠. 이 정도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려면 저장 공간도 어마무시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갖다가 학습을 하기 위한 그 컴퓨터 부품들, 그러니까 프로세서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고성능의 컴퓨터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 발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도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고, 이 세 가지가 언어 모델 개발, 컴퓨팅 기술 발전, 알고리즘 개선, 이 세 가지가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AI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얘기를 하면, 사실 저는 이 자료 준비하면서 좀 놀랐거든요. 저도 AI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걸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되게 오래됐어요. 일단 50년대 시작이 됐고요. 근데 이제 1차, 2차 때는, 1차는 50년대에 시작이 됐고 2차는 70년대에 시작이 됐는데, 왜 나타났다가 이렇게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었냐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성능이 인공지능 학습을 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나지 못했던 거죠, 한마디로. 기술력이 뛰어나지 못하다가 못했다가 90년대에 시작된 AI의 붐은 이제 지금 이제 꾸준히 갖고 있는. 이거는 어마무시한 컴퓨팅 능력과 어마무시한 비용과 어마무시한 데이터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채워졌고, 그러면서 생성형 AI의 혁명을 2020년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이 시점부터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사실은 2010년 이전까지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연구소에서 사용되는, 연구소에서 꾸준히 연구만 하고 있는 것들이었다고 본다면, 대략 2010년 이후에는 일반인들도 누구나 쓸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인공지능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돼요. 기계는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 튜링 테스트를 고안을 해서 AI의 개념 최초로 제시를 했고, 그리고 56년에 다트머스 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AI라고 하는 개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을 세상에 알렸고, 그다음에 주제는 뭐였냐면, 기계가 인간처럼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 고 하는 주제였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때 처음 등장시켰다고 해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57년도에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살고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오래된 주제인 거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 이름 무지막지하게 듣게, 정말 자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이 사람은 말년은 되게 좀안 좋게, 힘들게 살았다고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컴퓨터 쪽의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자,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시점 6점부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사람이 입력한 규칙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 판정하는 전문가 시스템이 등장을 했대요. 그래서 의학, 법률, 유통 등 실용 분야의 진단이나 분류나 분석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고, 사람이 설정한 규칙에만 의존을 하고 복잡한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른 데서 이 강의를 하는데, 이 인공지능 얘기를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인공지능 AI 얘기만 들으면, 인공지능 세탁기라는 게 있었다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공지능이 탑재된 세탁기가 아니라 그 세탁기를 선정을 하는데, 인공지능 세탁기라고 선정을 했던 삼성인가 LG인가에서 세탁기가 있었대요. 그 생각이 난다고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아마 이거일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세탁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 조건들은 이렇게 놓고, 이런 조건일 땐 이렇게, 이런 조건일 땐 이렇게 해서 그뭐 옷감 같은 거 분류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마 일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에는 머신러닝, 기계학습, 스스로 규칙을 찾아서 학습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요거는 뭐였냐면, 만일에 똑같은 게임 하나를 테트리스가 됐든 벽돌깨기라고 칩시다. 벽돌깨기라는 게임이 있으면 얘한테, 자, 여기에 공이 하나가 있고 밑에는 받아치는 뭐 라켓이 있고 위에는 벽돌들이 쌓여 있어. 네가 치면 이렇게 이렇게 가서 각도 맞춰서 가서 벽돌이 깨질 거야. 그래서 네가 최대한 잘 받아쳐서 벽돌을 다 깨는 승리야. 이런 규칙을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80년대 방식이었고요. 90년대 방식은요, 이거는 유튜브에서 제가 찾아보려다가 귀찮아서 안 찾아봤는데,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컴퓨터 화면에 우리 왜 밑에서 이렇게 주고 버튼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 벽돌 깨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프로그램에 띄워놓고요. 컴퓨터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그러면 화면에 벽돌도 이렇게 쭈루룩 쌓여 있고, 바닥에 이렇게 라켓이 있고, 공이 천천히 천천히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장면이야. 그 상태에서 컴퓨터 보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얘가 뭐 이것저것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라켓을 움직였더니 공에 맞으니까 얘가 튀어 올라가서 벽돌을 깨고 내려와. 몇번 해보고 나더니 처음에는 이제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를 때 해보고 나더니 한 판인가 두판 지날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완벽하게 혼자서 벽돌 깨기를 다 수행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90년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90년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걸 갖다 전체적으로 이제 한 줄로다가 쭉 설명한 것던 건데, 50년대에는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침체기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가장 중요한 게 2000년대 중반에 신경망이 부활을 하면서, 2010년도 중반에 딥러닝이라고 한게 성장이 됐고, 그리고 2016년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이 사건이 인공지능 역사에서도 되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22년도에 생성형 AI의 붐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5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발전에 대해서 중요한 이슈들을 정리해 놓은 그런 그림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시면 딥러닝이 대충 요 시점 어디쯤에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딥러닝을 이제 처음으로다가
개념을 발표하고 그랬던 제프리 헌튼이라는 이 사람이 딥 러닝의 대부라고 불리는데, 86년도에 그러니까 다중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이론과 역전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킨다 그랬죠. 여기 나오죠. 다중 퍼셉트 이론. 요때거든요. 요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그 개념을 만든 그런 사람이 제프리 헌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신경망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학습 과정 결과에 이상이 발생한다. 역전파, 신경망에서 출력값과 실제값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고 오차를 줄이기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넣었습니다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기는 해요. 어쨌든 이런 정도의 개념 정도는 이런 말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페이지에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딥러닝의 대부는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1986년도에 뭔진 모르지만 다중 퍼셉트론이라고 발표를 했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논문이 나왔고, 비지도 학습,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하는 그런 것이고, AI의 대표 알고리즘인 딥러닝 기초의 개념이 정립이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은 머신러닝의 학습론 중에 하나로 입력 데이터에 대한 정답을 주지 않고 숨은 구조나 패턴들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학습시키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만을 던져주고 그 문제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에 대한 실제 정답이 뭔지를 안 알려주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든 추론을 해서 정답을 맞추게끔 만드는 그런 방식이 비지도 학습이라고 해요. 문제만 제시하고 답을 주지 않는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이미지 인식 오류율에 대한 얘기인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8.2%의 오류가 11.7%가 줄었대요. 근데 이거는 28%에서 11.7%는 별로 안 준 것 같지만 이것도 꽤 큰 거긴 한데요. 이거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사실 인공지능에서의 오류는 아무리 퍼센트가 작아도 0이 되지 않는 한은 사실 되게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다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중요한 데이터를, 중요한 작업을 인공지능한테 맡겼다고 한다면 걔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교차 검증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그거 해보신 적 있나요? 문서를 스캔 받아가지고, 그럼 이제 그 텍스트가 이제 사진처럼 이제 나오잖아요. 거기에 문서에서 텍스트 추출해가지고 글자를 다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많이 있죠. 이게 OCR이라고 하는 문자 인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오류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요즘엔 5%도 안 될걸요, 아마? 그러면 100글자 중에 5글자 틀리는 거예요. 그 정도면 무시할만 할 것 같죠? 근데 막상 써보면 안 그래요. 왜냐면 항상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나. 그 결정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사람 이름이라던가, 숫자라던가, 지명이라던가, 명칭이라던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얘가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완벽하게 해결을 해요. 그런데 문법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대체로 묻던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사람 이름은 문법과 관계없죠. 지명, 인명, 뭐 이런 것들은 보통은 사람과 관계가 없고요. 고유 명칭 같은 거. 그 다음에 숫자도 사실은 문법과 관계가 없죠. 거기에서 오류가 나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일일이 다 확인해 주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문제 아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를 줄이는 게 아직까지도 가장 큰 숙제일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2012년도에 딥러닝의 압도적인 성능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대요. 이미지 인식 경진대회인 ILSVRC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레코그니션 챌린지, 거기에서 힌튼 팀의 알렉스넷이 우승을 했는데, 딥러닝 기반의 모델 학습 알렉스넷 이미지 인식률이 84.7%를 기록했다. 이게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파랗게 보이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딥러닝의 선장 배경은 첫 번째가 GPU를 비롯한 컴퓨터 시스템의 발전, 두 번째가 데이터 증가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계세요? 주식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설마? 손을 안 대요 아예? 손만 손을 대면 될수록
마이너스의 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엔비디아라는 회사 아세요? 그 회사 주식이 어마무시하죠? 모르세요? 저 얼마 전에, 저 이제 그 토스뱅크 쓰거든요? 토스뱅크 쓰는데, 사실 저는 주식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안 하다가, 토스뱅크에 그냥 그, 한 달, 일주일에 3만 원, 4만 원 이 정도씩 이렇게 자동 투자하게끔 몇개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엔비디아 거를 언제 샀지? 산지한 6개월 정도 됐나? 조금씩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지금 수익률이 40%가 넘어요. 근데 아까 저금하듯이 매주 조금씩 조금씩, 아, 근데 큰 금액은 아니에요. 매주 조금씩 조금씩 한 6개월 정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엔비디아가 왜 이번에 얼마 전에 엔비디아 그 액면 분할까지 있잖아요. 그 회사가 그렇게 발전한 이유가 뭐냐? 엔비디아가 뭐 하는 회사인 줄 아세요? 이거 만드는 회사예요. 이거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초기의 컴퓨터와 지금의 컴퓨터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초기의 컴퓨터는 CPU라는 말을 많이 아시죠? 중앙연산장치라고 불리는 CPU. CPU가 한마디로 컴퓨터의 두뇌라고 불리죠. 이만, 사각형으로 이만, 뭐, 좀큰 우표만한 크기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붙어있고, 걔가 가장 일을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일을 얘한테만 시키니까, 오히려 얘가 과부하가 걸리고 일을 못하고 막 뻗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일 중에 가장 부하가 많이 걸려 있는 일들을 빼서, 별도로 빼서, 그거를 또 다른 CPU를 한결 달아서 걔한테 일을 맡기자. 그런데 이제 그거 갖다가 어떻게 맡길 건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일 중에 대체로 그래픽 처리가 CPU에 부담을 많이 주더라. 그래, 그럼 그래픽 처리하는 것만 따로 뽑아서 얘는 별도의 부품에다가 일을 맡기자. 그래서 그것만 처리하는 별도의 부품을 만든 게 GPU거든요. 그래픽. 그래서 우리 컴퓨터를 이렇게 열어보면 그래픽 카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이유가 그래픽 카드가 너무너무 중요해진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CPU보다 더 중요해진 만큼. 혹시 가상화폐 하시는 분 계신가요? 비트코인? 그것도 없어요? 관심들이 없으시군요. 물론 뭐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그 가상화폐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요. 되게 재밌는 게, 전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아무도.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알아요. 그러니까 본명이 아니라 그 닉네임은 알아요. 사토시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름은 일본 사람 같은데,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뭐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한 20년 전쯤에,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처음으로다가 만들고,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컴퓨터가 수학 문제를 풀어요. 계속. 그래서 일정 수준만큼 수학 문제를 풀면, 그래서 풀고 나면, 그거에 대한 그 보상으로다가 비트코인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비트코인을, 그거 갖다 뭐에 비교하냐면, 광산 채굴하는 거에 비교해서 채굴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작업을 뭐가 내면 얘가 해요. GPU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그래픽 카드 값이 완전히 떡상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이제 몸값이 이렇게 올라간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 그런 류의 작업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런 거예요. 디지털 작업은, 이런 장비들의 성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전기를 많이 먹으면 되는 거죠. 실제로 사실은 가상화폐는 현실적으로 쓸 뭔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디지털 정보 조각들의 모임일 뿐 수밖에 없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그걸 채굴을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러니까 모든 그래픽 카드가 모여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되게 웃기지 않아요? 사람이 푼 것도 아니고 수학 문제 풀고 있는데, 그러는데 들어간 전기가 어지간한 나라 전체 전기량보다 많이 쓰여요.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채굴하는 데 쓰이는 전기가. 그거, 근데 이제 그거는 또한 가지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기후 위기의 문제도 발생하게 하고, 탄소 배출의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다가 뭐, 재생에너지니 뭐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아리백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긴 한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어마무시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좀 좋은 그래픽카드는요, 카드 하나 값이 몇백만 원씩 해요. 300만 원, 500만 원만 이래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증가하는 거죠. 1990년대 이후에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음성인지 발전이 되고 그러면서 가공 데이터의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요. 90년대 이후부터. 2000년대 이후부터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 등의 개념이 나왔고 현실 세계 곳곳에서 정말 셀수 없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학습한 딥러닝 알고리즘이 계속 정교하게 구축되고 있고 그리고 데이터 패러다임의 변화가 딥러닝 기술 발전에 큰 기반이 되었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지금의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기 위한 기반들이 계속 차곡차곡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구글의 딥마인드 테크놀로지 인수를 했고 여기 4억 달러에 인수를 했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 알파고 1.0이 이세돌을 이겼고 2017년도에 2.0에다가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 처제가 아마 중국 바둑기사일 거예요. 이 사람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바둑에서 승리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랬대요. 인간이 인공지능한테 이긴 마지막 바둑이 이세돌이 이긴 1승이라는 얘기도 하던데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의 그러면 인공지능들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인공지능들이 바둑을 안 둔대요. 이제 바둑 따위는 둘 필요가 없는 거야. 네, 구글에서 바둑 안 한대요, 지금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그 기술을 어쨌든 세계 최초로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거를 모방해서 비슷하게 만드는 거는 첫 번째로 만드는 거보다 쉽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다가 바둑과 관련된 인공지능도 되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은 그 이세돌과 바둑을 뒀던 알파고는 되게 덩치가 컸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떠냐면 그게 얼마나 정교하게 발전했냐면 스마트폰 앱으로 나온대요. 근데 성능이 이세돌과 바둑을 뒀던 알파고보다 성능이 더 좋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바둑기사들 평균 수준이 너무 좋아진 거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바둑 경기를 둘때 핸드폰도 못 들고 들어가고 이것도 못 꽂게 하고 디지털 장비를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게 했더니 실력이 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중국에서는 이제 바둑 둘때 디지털 장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다가 이제는 인공지능이 바둑에서 사람에게 지는 거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겠죠.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은 참 오래 버틴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도 전인 90년대 서양 장기. 그거는 90년대에 벌써 컴퓨터한테 졌죠, 사람이. 그래서 그 당시 동양인들이 바둑에 대해서 갖는 자부심 같은 자부심을 서양인도 갖고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체스를 둘지 몰라서 모릅니다만 룰이나 이런 걸 보면 바둑보다는 장기에 가까운 거거든요. 체스는. 근데 그건 사실 수가 좀 단순하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빠른 시간에. 근데 서양인들이 체스에서 사람이 컴퓨터에 졌을 때 받았던 충격이 정말 어마무시했대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당연한 거야가 돼버린 거고. 근데 그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이후에 이제 바둑에서 또 드디어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온 이후에나 보면 바둑이라고 하는 게임이 되게 대단한 게임이긴 한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인공지능의 역사에서 보자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거나 대체하는 기술 또는 시스템,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규칙을 학습하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하고요. 딥러닝은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의 정보 처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식이고,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콘텐츠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겠죠. 인공지능 역사 22년도에 OpenAI에서 LLM, 거대 언어 모델과 GPT, 3.5 챗GPT가 출시가 됐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시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창작의 영역에 침투했고, 다양한 포맷의 수준 높은 콘텐츠를 생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바탕 예측과, 그러니까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없으면 당연히 예측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딥러닝 수준을 넘어선 요구,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이미지 생성 모형을 활용해서 결과물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LLM,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하는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서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이 LLM이 없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일상적으로 사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대화는, 사람이 말하는 언어는 뉘앙스라든가 또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그 파악을 되게 잘한대요. 그래서 사람보다 더 캐치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잘한다고 해요. 저도 직접 뭐제 눈으로 본건 아닙니다만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누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세상이 된 거겠죠. 2014년도에 이안 쿠펠로라고 하는 사람이 생성적 적대신경망, 저도 이거는 이거 자료 좀 하면서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어쨌든 렌즈는 두 신경망이 서로 경쟁하면서 학습하는 거죠. 아,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알파고가 이세돌과 바둑을 뒀던 알파고가 그 이전에 바둑 공부했던 인공지능과 다른 점이 뭐였냐면 그거였다고 해요. 그 이전에는 인간이 역사상 기록으로 남아있는 바둑 기보 있죠. 그거를 모조리 다 인공지능한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게 명확해지죠. 딱 요만큼 딱 경계를 가둬놓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사람이 준 것만 가지고 한계를 딱 정해버리니까. 근데 그 이세돌과 뒀던 알파고는 그렇게 바둑을 공부를 했대요. 알파고 두 대한테 바둑의 아주 기본적인 룰만 알려준 다음에 너희들끼리 바둑 공부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둘이서 계속 바둑을 둔 거야. 그래서 학습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되게 높은 수준까지 발전했는데 실제로 이세돌 경기에서 그거가 나왔었대요. 제가 몇 번째 경기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경기 중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바둑을 같이 두고 있던 이세돌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설하는 바둑 기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설사들. 그 사람들도 그렇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바둑 한 수가 나온 거예요. 그 알파고가 좀 바둑 그러니까 바둑 중반쯤에 갑자기 얘가 정중앙 부분에다가 바둑돌 한개딱 놨대요. 근데 그 바둑돌이 왜 거기다 뒀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를 못한 거야. 근데 나중에 그 판이 끝나고 보니까 그 수가 그 판을 이기는 가장 결정적인 묘수였대요. 근데 사람들의 바둑에서는 절대로 그런 수가 나올 수가 없다고 해요. 그 얘기 뭐냐면 인공지능은 사람하고 이 바둑을 보는 눈이 달라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자연어 처리 모델이 발표됐고, 데이터 간의 관계를 중요 변수로 고려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더 관심을 기울인 시기가 이때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둘 중에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한지를 파악해내는 그런 능력도 이제 학습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점점 사람에게 필요한 쪽으로 다 발전이 돼 나가고 있었던 게될 것이고요. 2018년도에는 뭐 계속해서 성능 개선을 했었고, 그러다가 2022년도에 GPT 3.5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출시를 했고, 그리고 출시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고요. 두달 만에 활성 이용자 수를 1억 명을 돌파했대요.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1억 명 돌파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두달 걸렸다 그러잖아요. 이거 이전에는 제일 짧은 게 아마 최소한 6개월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페이스북도 몇년 걸렸고요. 1억 명 도달하는 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1억 명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근데 얘는 불과 두달 만에 1억 명을 옮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빨리 도달했다라고 하는 게 되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공지능의 어떤 그런 공포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점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 그
전 세계에서 최초로 사용자 1,000만 명을 넘긴 서비스가 뭐였는지 아세요? 전 세계 최초. 제가 이게 했었는데. 아니에요. I love school. 얘기했었죠. I love school이었고요. I love school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실 되게 다른 나라들 비교하면 땅덩어리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져서 어쨌든 구독자 수, 사용자 수, 가입 회원 수 1,000만 명을 넘긴 최초의 서비스였다고 해요. 네. 그 전까지는 1,000만 명을 넘긴 서비스가 없었던 얘기가 되겠죠. 그랬었다고도 하고요. 자, 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3년도에는 GPT-4가 출시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글에서 제미나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메타의 샘, 이거는 저도, 이게 메타가 어디냐면 그 페이스북 만든 회사고요. 그 다음에 영상 제작하는 오픈 AI의 소라. 이거는 아직은 이제 일반인 대상 서비스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이제 GPT-4가, 이거 넘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24년도에는 훨씬 더, 이건 이제 제가 금년 연초에 만든 거기 때문에 24년도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요새도 예측값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은 요4 나온 이후에 이제 4.5가 나왔고, 이게 나온 지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지한달 정도밖에 안 됐죠. 4.5 나왔다고 해서 화면 그때 보여드렸던 거.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이 상향 평준화되고 편의성도 확산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되게 중요한 게이두 가지가 개념이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챗GPT니 뭐냐는 것들은 클라우드 AI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컴퓨터는 컴퓨터나 이런 핸드폰 같은 디바이스는 내가 필요한 정보를 내가 무언가를 얘한테 요구하게 되면 얘가 그 내가 요구하는 내용을 AI한테 이제 보내주는 거죠. 여기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거다 화면상에다 띄워주거나 오디오로 들려주거나 그렇게 결과물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죠? 인터넷이 끊기면 사용할 수 없죠. 그죠? 근데 온디바이스 AI는 뭐냐면 이 안에 AI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쓸수 있어요. 근데 요게 저는 폰이 이제 그 폰이 아니라서 저는 직접 써보지 못했습니다만 갤럭시 S24, 24그 모델에서는 그 전화 통화할 때 내가 말하면 자동 번역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돼서 뭐 된다 그러고 사진 찍은 거 가지고 인공지능이 교정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마 온디바이스일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쓸수 있는 서비스라고 알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폰에 그런 작업들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적은 용량으로 할수 있는 몇 가지만 특출하게 만들어서 걔를 디바이스에다 기계에다 넣어놓는 거죠. 그럼 그거는 일상적으로 다 많이 활용되지만 고차원의 어떤 그 컴퓨팅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서 일상적으로 쓰고 그러다가 좀더 이렇게 큰 작업이 필요할 때는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한 그런 식으로다가 좀 구분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요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서는 요 다음에 이제 그 2023년도 기준으로다가 추천할 만한 사이트를 소개했었는데, 그걸 지웠으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사실 제가 이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게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 아시죠? 이게 매년 나오거든요, 매년. 김난도 교수가 보면요. 작가가 이만큼이에요. 김난도부터 해서 이제 이분이 자기 대학원 학생들하고 같이 매년 이걸 만드시는 것 같은데, 2023년, 이게 2023년 연말에 나오거든요. 한 10월 말, 11월 이때쯤 나올 거예요. 근데 매년 이제 그 다음에 거에 더 나오는데, 올해를 드래곤 아이즈라고 하는 이거 말로다 표현할 때, 요거 각각이 이제 글자 하나하나마다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드래곤 아이즈라고 하는 말로다 표현을 했는데, 저는 트렌드 코리아를 2019년, 18년, 그때쯤부터 거의 매년 읽고 있거든요. 근데 23년까지는 여기에서도 인공지능은 예측을 못했어요. 첨단 기술 되게 다양하게 얘기했습니다만. 근데 2023년 딱 열었는데,
표지에도 등장하죠. AI의 등장으로 더욱 빨라진 2배 속의 시대. 그래가지고, 그래?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175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호모 프롬프트의 역량을 보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다. 여기서 호모 프롬프트는 뭘 말하는 거냐면, 호모 사피엔스에 약간 빗댄 표현이긴 한데, 원래는 없는 표현이에요, 당연히.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그런 얘기한다고 했었잖아요. 인공지능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이에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써보셔서 알지만, 어렵지는 않잖아요. 해보면. 어렵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 상황이 안 돼도 못하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는 공부는 사실 저랑 같이 하시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실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10번 수업을 하면서는. 저도 사실 그 정도의 능력은 못 갖췄고요. 제너럴하게 소개해드리는 정도 수준인데, 좀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싶으시면 사실 요즘엔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유튜브만 가지고도 공부가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많이 좀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표현에 의하자면, 호모 프롬프트 역량을 얼마나 충실하게 갖추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스스로 이제 키워나가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지난 우리 첫날 얘기했던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